자기 자신 인생은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귀한 건데 맨날 누구 만나면 다 퍼주고 그 아줌마 아저씨들 위해서만 살면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당연히 일도 안 되지. 구독 빵! 좋아요.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별을 했거든요. 애기 씨가 지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운이 들어올 때는 안 좋은 일도 들어올 수도 있다. 그럼 이별도 대운의 징조인 건가요? 당연하지. 근데 좋은 일 들어오려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진짜 들게도 되는 꼴이 없으려고 다 아무것도 안 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좋게 어떻게 아저씨 아줌마들이 마음을 딱 먹고 있냐면 준비하는 일이 있었는데 뭔가 깨지든 떨어지는 게 있으면 아 일 잘 되려고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내가 하는 일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. 그때는 아 내가 시기가 막히려고 하니까 이 사람밖에라도 없었는데 그거라도 안 되나보다 생각하면 돼요. 오. 항상 멋있고 아름다운 생각하고 있어. 예쁘시고 똑똑하시고. 아니야, 똑똑한 건 나밖에 없어. 근데 아니야, 너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똑똑하다 그래. 대기 씨, 그 이별이 나의 운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? 나 있는데 나보다 그 사람 엄청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안 만날 때 일이 더 잘 돼요. 당연한 거 아니야? 자기 자신 인생은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귀한 건데 맨날 누구 만나면 다 퍼주고 그 아줌마 아저씨들 위해서만 살면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당연히 일도 안 되지.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일 잘 되려고 그러면 없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래서 못되게 살라는 건 아닌데 누굴 만나든 내가 제일 예쁘고 제일 귀한 거야. 근데 이제 상대방 만나는 상대방의 기운을 받을 때도 많잖아요. 그럼 그 영향도 무시는? 당연하죠. 그 누구 만났을 때 나는 일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일이 잘 될 수도 있어. 애기 씨께 이제 이별 때문에 상담을 받을 때 보통 이제 뭐라고 해주시나요? 어차피 근데 속상하다고 어쩔 수 없어요. 난 속상하든 뭐하든 전 봐야 되지. 내가 아줌마 아저씨들 하소연 맨날 들어주고 아이고 그랬죠요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딱 얘기를 해요. 결혼 상대가 아니고 진지한 사람이 아니니까 떨어진 게 당연하다고. 그럼 속상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는. 근데 붙여달라고 막 애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나한테 엄청 만난 걸 사온다고 해도 그건 다 필요 없어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냥. 또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되는 거잖아. 아 당연하죠. 그럼 날 위해서 안 되겠어요? 난 만난 거 좋아하는데? 당연한 거 물어봐요. 저 아저씨 왜 그래요? 좀 많이 피곤한 거 같아. 들어가요. 자요. 너도 자. 네. 선생님. 네. 이별을 이제 겪으신 분들, 이분들이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거는 행위를 시키는 그런 건 아니고 이별도 어차피 잔인한 말일 수 있어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우리도 애기들이 걸음마할 때는 연습할 때는 맨날 넘어졌다가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뛰고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별을 엄청 안 좋게만 보진 않거든요. 그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그래 남자 보는 눈을 길러야겠어 여자 보는 눈을 길러야겠어 라든지 아유 그때 내가 조금 많이 그랬었네 내가 좀 나빴었네 나를 되돌아본다든지 그로 인해서 조금만이라도 성숙하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래도 좀 그것도 도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별하고 나서 매일 술로 지새우거나 매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치면서까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좀 나아질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인생을 조금 더 자기 인생을 해치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아픔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밥 잘 먹고 화이팅 하세요. 네. 화이팅 하세요.